크리스티아노 호날두 3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차기 행선지는 호날두의 이적설이 뜨겁다. 지난 7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시티와 라이벌 경기에 결장한 뒤로 더욱 달아올랐다. 호날두가 결장했기 때문이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날두가 팀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전부터 현지 언론들은 올 시즌 맨유가 리그 4위 안에 들지 못하면 호날두는 팀을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많은 클럽이 호날두의 차기 행선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영국의 더선은 배팅 사이트 스카이벳의 배당률을 놓고 호날두의 차기 행선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적팀을 소개했다. 바로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갈, 이어다. 1위는 대반전. 스카이벳은 배당률 7월 2일로 정했다. 스포르팅에 돈을 걸고 맞출 경우 3배가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받는 돈은 적지만 베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스포르팅은 호날두가 처음 프로 경력을 시작했던 팀이다. 어린 나이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쳐 2003년 맨유로 이적했다. 다른 B클럽과 비교하면 이름값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호날두 친정팀이라는 장점이 있다. 2위는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으로 4월 1일, 3위는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로 14일, 4위는 맨시티, 잉글랜드,로 배당률 16위를 기록했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해 유벤투스, 이탈리아를 떠나 맨유로 컴백했다. 올 시즌 리그 23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팀 동료 브루노 페르난데스, 28,와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올라있다.